아, 500원 거금 투척하고 갔습니다. 카샤에게 돌아가 보상을 받으세요. I can hardly believe the of the rogues. I have placed several of my best warriors at your disposal. 블러드 레이븐이 엄청 친한 친구였는데 해방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합니다. 아주 신났어요. 이렇게 동료를 줬습니다. 동료 능력치인가 봅니다. 멜리자라고 하네요. 1에서 4 데미지를 입히고요. 힘이랑 민첩성이 엄청나게 높네요. 멜리자 여기 있네요. 스켈레톤만 있으면 되는데 내 친구는? 필요 없는데? It is clear. Pray that he still lives. 오, 우리는 미지의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걸 이기려면은 엄청난 지식을 가진 현자 데커드 케인을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. 데커드 케인. 지하 통로를 통하여 다크우드로 간 다음 이니웨스 나무를 찾아 스크롤을 가져오시오 라고 합니다. 데커드 케인 찾는 거랑 스크롤을 가져오는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시키니까 해야죠. 이거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네. 어려운 게임이구만. 그리고 제 동료 활이라도 하나 사주겠습니다. 아, 뭐 좋은 활을 이런 거 낄 수 있겠죠? 저랑 다르게 강하겠죠, 쟤는? 이걸 껴주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한손 도끼, 양손 도끼 한번 껴야겠다. 나이트닝 저항력이라는 거 붙어있네. 이거 창 대신 도끼입니다. 도끼 네크로맨서. 뭐야, 못 껴? 왜, 레벨이 안 되네. 아, 이런 불량품을 주면 어떡해. 레벨이 안 되는 동료를 주면 어떡해. 더 좋은 동료 줘. 레벨 4짜리 있다. 비살라 콜, 레벨 4짜리 콜드 에로 게일. 어, 이름이 강자 이름이네. 로젠. 게일이 뭔가 세 보이네요. 뭔가 모이칸일 것 같은 머리를 할 것 같은 이름. 게일로 갑니다. 똑같네. 똑같이 생겼네. 역시 20년 전 게임. 자, 받으시고요. 데미지는 4에서 16. 저는 8에서 17. 아, 좆밥이네. 갑니다. 오, 오, 뭔가 소리가 좋은데. 낡은 고서적. 낡은 고서적을 찾았습니다. 처녀의 피로 목욕을 한 카운테스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죽였고요. 그 무덤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묻혀있을 거라고 합니다. 다크... 이건가요? 포가튼 타워. 다크우드를 지나 블랙마시에 있는 폐가 된 폐허를 살펴보시오 라고 하네요. 다크우드로 빨리 가야겠네요. 먹을 게 많네요 저기에. 지하 통로다. 여기로 가겠습니다. 어지간히 센 적 아니면 잘 죽진 않네요. 너무 든든하다. 이렇게? 어, 힘 40이네? 이상한 거 낄 때가 아니구나. 빨리 그 큰 것 가지러 가야겠다. 일단은 이제 궁수가 생겼으니까 스켈레톤 한 마리 늘리겠습니다. 제 이제 한쪽 다리가 다리로 하겠습니다. 가운데 다리 말고요. 자, 방패는 버리겠습니다. 1700원이나 하네요. 어, 이거 뭐야? 양손검, 이건 민첩성으로 쓰는 검이네요. 그리고 여깄다. 야, 미쳤다. 데미지 20, 30이래. 23% 증가. 바디시 삽니다. 300원밖에 안 하네. 이거 민첩을 좀 찍어줘야 되나요? 이거 때리려면은 민첩이 좀 필요한 걸로 아는데 지금 그대로잖아요. 85 찍어줘야 되나봐요. 데미지 46까지 올라갑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와, 겁나 세 보여. 말 타고 베야 될 것 같은 이 디자인. 좋아요. 아, 이렇게 큰데 한 여러 명을 뵐 순 없는 건가? 하나씩 뵈야 되네. 어? 무슨 헤드 먹었는데 뭐죠? 본 아머. 아, 잠깐만요. 본 아머가 뭐야? 데미지를 흡수한다. 40의 피해를 흡수한다. 제 체력만큼 흡수하네요. 본 아머 쓰고 바꾼 다음에 무기 바꿔도 유지가 되는군요. 여기 가겠습니다.
레벨업 했다. 뭐 아무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길 가다 레벨업을 하네? 자, 민첩을 찍어주겠습니다. 이제 양손 무기도 낄 수 있네요. 공격 등급 110. 여기다. 다크우드. 말 좀 갖다 오겠습니다. 어디 보자. 양손 검. 10에서 22. 30% 증가된 데미지 만화 회복. 3,000원. 3,000원 못 참아. 소드마스터 네크로맨서. 야, 뭐 다크소울 같은데. 갑니다. 여기 있다.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때리는 게? 소드마스터가 아니잖아. 아, 약간 미묘한데요. 근데 데미지는 14에서 30입니다. 엄청 안정적이죠? 트리헤드. 제 기억하기로 여기 저 트리헤드 근처에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여깄죠? 이니웨스 스크롤. Very good. I have translated the runes on this scroll. You must find the cairn stones and touch them in the order that I have written. 돌을 만지라고 해요, 갑자기? 뭔 소리야? 갑자기 돌을 만지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? 스토니필드에 있는 캐른 스톤을 찾아. 스토니필드로 가서 돌을 찾으라는 거네요. 그 안에 많은 적들이 있으니 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. 레벨업했다. 힘, 생명력은 안 찍겠습니다. 뭐 죽으면 운명이죠 뭐. 여기 있다 돌. 아, 치사하게 여기서 활 쏘는 것 봐. 레전드네. 이리 와. 파란 녀석. 이 녀석 저 기억납니다. 건들면은 전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. 예전에 저 녀석 전기 맞고 굉장히 아파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 나왔습니다. 뭐 좋은 게 좋은 거죠. 힘이 올려주는 갑바. 근데 방어력 10을 포기해야 돼? 최소 데미지, 최대 데미지. 매우 빠른 공격 속도. 뭔가 네크로맨서랑 어울리는 장비네요. 예전에는 이렇게 돌을 막 누르면은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막 하나씩 한번 눌러보면은 하나 열리죠.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 써있다고 하네요. 와,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. 그냥 모양 보고 맞출할 줄 알았는데. 내가 멍청하게 못할까봐 이렇게 알려주네. 알려주는데도 못했어. 뭐야. 자, 됐습니다. 그럼 스크롤이 사라지는구나. 자, 트리스트럼 갑니다. 바로 거부로 수동강을 내버리겠어요. 와, 파랑색. 야. 잠깐만. 라이트닝. 네, 핵을 죽인 것 봐요. 부활, 리필. 야, 네크로맨서 개사기. 스로잉 엑스. 저렇게 다 나오네요. 헬프. 데커드 케인. 나도 와주어서 고맙네 친구. 뭐야 왜 지만가 뭐지? 링이랑 헤드가 나왔습니다. 버려. 뭐야, 이상한 거 나왔잖아. 자, 링은 공격 등급 올려준다. 좀 필요했거든요. 시야도 올려주고요. 뭐 이것저것 올려주네요. 링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, 제가. 링을 두 개네요. 손가락은 10개인데 손가락 8개는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되겠네요. 퀘스트 목록 보시면은 케인과 아키라가 있는 로그 캠프로 가서 그들을 만나시오. 아니, 마을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야. 그럼 같이 좀 데려가지. 왜 나는 안 데려간 거야. 여기 무슨 의족이 있던 걸로 아는데 얘도 무슨 디아블로 1 캐릭터라고 합니다.
지금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그냥 디아블로 1의 마을이라고 해요. 위트는 무슨 제가 알기로는 무슨 장사하는 친구인데 열심히 돈 모으다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죽었다고 합니다. 저랑은 뭐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. 자, 갑시다 이제.